제임스의 수익 본드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맵의 제임스 전문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임스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3% 급반등하면서 3000선은 되찾았습니다만 뉴욕 시장 3대 지수가 급락해서 걱정이 되는군요. 자, 우선 특징주 전략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뉴욕 시장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를 겁니다. 네, 오늘 오를 거라고 자신하고 있고요. 뭐 국채금리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고점에서의 다우 산업 지수의 이제 고점에서의 이제 차익 실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하락 추세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다시 기술적 반등이 오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그저께죠 하락이 컸을 때 뭐 빠르면 하루 내지는 5일 정도면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정말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이틀 전에도 마지막 판에 외인이 매수를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이 아주 그냥 마구마구 매수했고 예, 개인은 계속 팔기만 했습니다. 근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제 파신 분들 있었습니까? 근데 개인은 계속 팔았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동학개미는 없습니다. 예, 개인이라는 거는 이제 세력이다. 예, 세력들도 이제 아시죠? 뭐 검은 돈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제 파신 분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개인이 다 팔았어요 어제. 예, 그거 좀 보시면 되고 오늘 또 세 가지 종목. 일단은 우리 시장 오늘 저는 미국 시장과는 틀리게 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가지 않을까. 어제 왜 샀겠습니까? 외인과 기관이 아시죠? 외인과 기관이 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탄탄한 받침대가 되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세 가지 종목 가져왔습니다. 또 오늘 매번 하는 거지만 특징주 같은 경우들은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거를 뭐 매수하라 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건 따로 있죠. 네오팜 같은 거 그런 거고. 일단 가져온 건 베스파 게임주입니다. 베스파 게임주. 어떤 부분을 가르쳐드리고 싶냐.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 혼자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종목들은 빼놓고 종목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와 어제 많이 내렸다 저가다 이러고 사시는 좀 미련한 분들은 없으셨으면 제발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은 급락이 났지 않습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의 급락이 나오면은 파셔라. 일봉 좀 잠깐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 뭐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 5.8%네요. 이럴 때 먼저 파시는 겁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5%가 나왔다. 그럼 이럴 때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되고. 갑자기 생각나는 HLB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가격 전략은 탈출 전략이 되겠죠. 목표가는 이제 16,700원, 그리고 1차 지지, 2차 지지는 14,700원, 12,7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드리는 교훈은 관리 종목 같은 거는 피하시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급락, 싼 게 아니다. 매수세가 없어져서 주가 흐름이 밑으로 갈 수 있다. 조심하셔라. 이렇게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어제 봤는데 또 제주 반도체입니다. 앞전에서도 했었죠. 앞전에서도 했었더라고요. 근데 또 나왔어요. 제가 드렸었던 목표가는 아마 7,000원대 이때였을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찍고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제 화이자 백신의 어떤 운송 보관 용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어왔지만 일단은 이것도 이제 고점입니다. 고점은 항상 말씀드렸죠. 60주선에서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그거를 이제 파악하셔라 그렇게 보면 되고 목표가는 또 똑같이 보수적으로 7,100원 1, 2차 지지대는 6,700원 그리고 6,300원 정도 이렇게 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죠. 요런 때 60주선에서 가져가셔라. 가져가시면은 괜찮은데 거래량이 없었어요. 저는 안 했겠죠,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 최근에 흥구석유였었죠, 흥구석유. 그리고 이거 이제 한국석유가 나왔는데 아무런 모멘텀 이슈가 없었는데 딱 하나 나왔습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제가 떠먹여드리지는 않습니다. 무는 없을 무고 유는 있을 유입니다. 돈을 주고 돈을 안 받고 이렇게 증자, 이렇게 돈을 이제 넓히는 거죠, 주식을. 근데 이게 도대체 호재냐 악재냐 이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세력맘입니다. 유상증자다 탁 떨어질 때 있고요. 유상증자다 확 올라갈 때 있습니다. 무상증자다 지금처럼 확 올라갈 때 있고 무상증자다 확 떨어질 때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세력 마음입니다. 세력. 주가를 올리는 거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아니라 외인 세력, 개인 세력, 기관 세력입니다. 딱 정하고 이거 올리자 그러면 그들이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목표가는요. 여기 얼마였냐? 16만 5천 원, 아니 15만 6천 원, 15만 6천 원이고 1차 지지대, 2차 지지대는 14만 3천 원, 13만 6천 원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베스파 그리고 제주반도체 한국석유 시장의 특징주 매매 전략 잘 챙겨주셨습니다. 네오팜에 대한 관심주 전략 이어서 설명 좀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네오팜 어제 아주 극적으로 2차 매수를 했습니다. 네. 네. 다 어제 보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뭐 마이너스 1, 2%인가 그럴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장이 저는 돌아올 거라고 보니까 충분히 목표가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네오팜 목표가까지 부지런히 갈 수 있을지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재임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